국정감사 이틀째, 여야가 어느 한곳 조용히 지나간 상임위가 드물었지만 오늘 여야의 첨예한 다툼 압권은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가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는 바람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인사말도 못하는 등 파행으로 끝나버린 법사위의 헌재 국감, 김효정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헌재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오늘 작심하고 온 듯했습니다. 국감 시작 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려 하자 말을 싹둑 자르고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냅니다. 인준이 부결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그 임기까지 마치게 한다면은 그것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기로 한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시한 위헌이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발더 나갔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재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의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급기야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해 맞받아쳤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뭘 믿고 그러는 거냐며 협박이라도 하듯 눈을 부라리고 엄청난 유감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다. 이는 오로지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발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신성한 국정감사의 장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저는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저는 보복이다. 발언 순서를 놓고도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자, 먼저 신청한 김진태 의원인데 말씀하시죠. 아니, 먼저 신청했다는 거 맞아요. 여야 다툼의 당사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단상 옆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님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국회 법사위의 헌재 국감은 이렇게 설전만 벌이다 1시간 반 만에 파행으로 끝났고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헌법을 다루고 심리하는, 헌법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헌재에 벌어진 체제 위헌 논란과 헌재 폐지 발언까지 헌재의 앞날이 평탄치 않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